자, 오늘은 물권법 들어갑니다. 교재 210페이지죠.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총설에서 물권의 의의가 나옵니다. 개념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 정도고. 물권의 특질에서 1번 지배권입니다. 물권의 지배권인데 양가로 위반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직접적 지배가 나오죠. 물권자는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런 의미고. 우측에 배타적 지배는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고. 이 절대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특히 채권과 구별되는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요.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을 갖고요. 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할 필요 없냐면 대의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권리의 양도성 해가지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넘겨보시면 대표예지가 나와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물권은 애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죠?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수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좀 이따 할 텐데 물권 법정주의고요. 채권은 그러하지 않냐고요.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라.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X죠. D 바뀌었습니다. 물권의 지배 이념인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은 계약 자의 원칙이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물권의 객체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물권입니다. 물권이 뭐냐? 물권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유체물만 물권인 것이 아니라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과 같이 권리도 물권의 객체로 하는 예외도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입니다. 다만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물권이 아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물권은 현존하고 특정돼야 되고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물권에 대한 물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립한 물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물권의 일부나 또는 여러 개의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필지 토지고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물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한 필지 토지 전체에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꼭 요래야 되는 것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이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고요. 건물 일부에 존재할 수 없고 한 필지 토지여야 되고 한 동의 건물이어야 돼요. 이에 반해서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 건물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는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점유권과 용익물권입니다. 점유권이란 권리는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니까 토지의 일부를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이 되고요. 건물의 일부를 지배하더라도 물론 뭐죠? 점유권 인정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필지 토지고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되는 것은 소유권, 저당권의 하나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뭐냐 하면 집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뱀장어거든요. 뱀장어 집합물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데 요 판례는 결론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뱀장어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집합물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뱀장어와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3에서 일물일권주에서 한 개의 물권에는 한 개의 물권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물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중요하지만 민법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의 한번 보시고 넘겨보시면 근거 내용에서 나오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21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개념입니다. 일단 A번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겠죠. B번 건물도 물론 뭐죠? 부동산일 테고 C번 수목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돼요. 따라서 땅을 사면 뭐도 쫓아오는 거죠? 나무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의하실 것은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라거나 2. 명인 방법을 갖추면 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D번 미분리 과실도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의 사과는 일단은 뭐죠?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넘기셔가지고 C2 농작물이 나오는데 농작물도 일단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추밭에 배추는 부동산이고 뽑으면 뭐로 바꾸냐면 동산으로 바뀌고요. 판례는 우리가 소유권에서 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건에 집합된 집합물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물권의 종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인데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주의다.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법은 뭐냐? 법률과 관습법을 의미하고요. 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과 같은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또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인정되는데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총 세 가지예요. 첫째,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죠.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취급하고요. 요 세 가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물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개념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정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정합니다. 법률과 관습으로 종류를 정한다. 종류를 강제하게 되고요. 법률과 관습법으로 내용을 정한다. 내용을 뭐죠? 강제하게 되고요.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으로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220페이지 보시면 민법 위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은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에서 교재는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동산의 양도담보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판례는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온청권 이런 권리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자, 221페이지 보시면 물권에 관한 대표예지가 나와 있죠.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맞죠?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X 물권은 반드시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란 말이 뭐냐면요. 법의 존재 형식이거든요. 따라서 물권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물권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의미인데 이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은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고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떠어떠한 견해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뭐죠? 우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물권의 효력해가지고 2번 우선적 효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물권 권리 간에 뭐죠? 우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간의 우열, 권리 간의 서열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교재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원칙이죠.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이 정도고요. 좀 추가할 것은 우리가 세 번째, 채권은 평등해요. 채권이 평등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우열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가 먼저 돈을 받느냐면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땅인데 이걸 우리가 뭐죠? 선행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죠. 다만 만약에 채무자의 목적물이 경매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는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이때는 안분해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분받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도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정도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이렇게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을 때 을이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을, 병, 정은 빌려준 시기와 상관없이 뭐죠? 평등하죠. 따라서 셋 중에 아무나
먼저 받는 사람이 뭐죠? 장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재산이 2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빚이 3억이니까 돈이 모자르잖아요. 이때는 뭐 안분배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받는 사람이 뭐죠? 장땡이니까 병은 뭐죠? 채무를 변제받게 되고요. 그러면 갑의 재산이 뭐죠? 1억 5천이란 말이죠. 갚아야 될 돈은 얼마죠? 1억이죠. 근데 만약에 갑의 재산이 뭐가 됐어요? 경매가 되거나 갑이 폐산하게 되면 을과 정은 뭐죠? 평등하기 때문에 안분해서 배분해서 7,500만 원씩 뭐죠?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채권은 우율이 없고 뭐하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3페이지 오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따지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인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이때는 뭐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돼서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에 철거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까지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한 문제짜리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다.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인데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직간접을 불문하되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에게 하지 못하고 간접 점유자에게 하게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 교재도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판례를 이용해 가지고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례를 이해하셔야 된다. 첫 번째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지만 조심할 것은 을의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을에게 건물에서 태거할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물권적 충고권에 주체는 뭐여야 되죠? 물권자여야 되는 거죠. 지금 갑은 뭐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까? 토지. 건물은 누구 거죠? 을 거죠.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 갑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는데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충고권의 주체는 뭐 해야 되죠? 물권자야 되죠. 갑이 만약에 병과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은 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제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권적 충고권의 상대방은 누구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병이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한 후에 병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요 병이 현재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누구 소유죠?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요 병은 임차인은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철거만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하지 못하고요. 소유자인 누구에게만요? 간접 점유자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얘한테는 철거하지 못하고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이 건물을 철거하려면 병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을이 병을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을과 병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가서 철거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 기간을 주장하면서 못 나겠다고 어떻게 해요? 버티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태거를 얘가 얘한테 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철거는 누구에게 요구해요? 임대인, 소유자에게 요구하고요.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고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건물의 태거를 요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을 태거시키고 을에게 얘기해서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사례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교재 보실 때 조심할 것은 225페이지 보시면 비용부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비용부담 문제는 읽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학설 대립이 굉장히 극심한 부분이고 판례도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지를 않아요. 정리하는 넘겨보시 이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례들이 다 뭐예요? 판례들이거든요. 판례 다 설명드린 거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227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5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럼 요 사례죠. 갑의 땅에다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병에게 뭐죠? 팔았어요. 그러면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병 제3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므로 그 건물의 신축자 을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요. 4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적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발생하지 않고요. 5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책의 문제인데 자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좀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보시면 갑 소유 X 토지에 그렇죠? 그러면 옆에다가 갑이 토지 소유자죠. 을이 사용 권한 없이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의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일부 병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죠.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건물의 신축자인 을에게 먼저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요. 요 임차인인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갑은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을에게 건물에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 을의 소유니까. 그럼 결국은 건물의 신축자인 을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퇴거는 요구하지 못하고요.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갑이 병에게 퇴거해달라고 요구한 후에 을에게 철거를 요구해서 먼저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입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죠? 1번과 2번은 뭐죠? 같은 뜻인 거죠. 3번 갑을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4번 갑은 병 임차를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그러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이겠죠.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그냥 양도라고만 했는데 이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점유자잖아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병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니까 병에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이 건물을
정에게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면 정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안 하든 따지지 않고 갑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죠? 정에게 요구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에서 물권 변동의 의미에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요. 앞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제도의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물권자임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하고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은 점에 대해서 공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가실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죠. 그다음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나는데 우측에 공시 원칙이죠. 일단 공시 원칙이라는 말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아니라 공시하려면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 원칙이고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가 있죠. 일단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에게 팔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다.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이게 뭐죠? 형식주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요. 현재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독법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가 뭐죠? 형식주의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다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안 해줬더라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가 뭐죠? 의사주의인데 왜 등기하느냐? 만약에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덩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현행 일본 비법이 채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고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끔 책에서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공시원칙이다라고 설명하는 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공시원칙이다. 이렇게 써있는 책이 가끔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공시원칙이란 말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권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공시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공시원칙이고요. 따라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도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60년 1월 1일부터는 형식주의지만 59년 12월 31일 자정까지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죠? 의사주의였다. 그래서 뭐 연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과거의 우리나라가 뭐였죠? 의사주의였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32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일단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고요. 다만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기셔가지고 234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물권 변동 후 공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의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의사주의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 법제에서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해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4번 등기나 점유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고요. 이걸 우리가 명임 방법이라고 하고요.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포상 포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제3자를 해가지고 물권 행위가 나오는데요. 교재 238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면 자세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매매 계약이 채권 행위고 이전 등기가 뭐죠? 물권 행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채권 행위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 행위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채권행위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등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서 우리 판례는 영향을 준다 뭘 취하냐면 유인성서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매매가 무효면 무엇이 무효? 등기도 무효다라는 말은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왜냐하면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바로 물권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39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좀 일찍 쉴게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